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해외 연수를 떠나는 비행기에서 음주 추태를 부리고 호텔에서 흡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도의원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위가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박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지원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경고와 사과를 결정해 전달했지만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 끝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붙여집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의원 35명 중 2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도의원 제명권이 상정되는 건 도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민들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도의원 윤리의식 제고에 의정활동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해외 연수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음주 추태를 부리고 호텔 객실에서 흡연하다 변상금까지 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징계 결정 전 인터뷰에서 징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내에서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잠든 게 전부이고 호텔 흡연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과 함구하기로 해 초기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에서 그 음주 관련 그 부분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캔맥주 하나 마시고 잔 걸기 때문에 윤리특위는 박 의원과 함께 객실에서 흡연한 김호경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심사자문위의 경고 결정보다 높은 본회의 공개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의회 본회의를 지켜본 뒤 윤리위원회를 열어 두 명에 대해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JB 주윤광입니다.